세수 ABC 중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의 수를 선택한 사례대로 ABC라고 할 때, ABC를 세 변의 길이를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이건 이번에 시험 나온 거지. 시험 나온 거 맞지? 나온지 안 나온지 알 수가 있네. 5번에 시험 나왔더라. 그래, 이번에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그러면 그런 함수는 총 4개에서 4개로 대응하기 때문에 4의 4선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1, 2, 3을, 4를 1, 2, 3, 4 이렇게 대응하는데, 1, 2, 3, 4를 1, 2, 3, 4로 대응하는데, F, 1, 2, 3 또는이야, 또는.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요렇게만 성립하는 거야. 뒤에 거 신경 쓸거 없이. 그럼 F, 1, 2, 3이, 1, 2, 3이 갈수록 커져야 돼. 그 말은 요 4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합니다. 뽑기만 하면 제일 작은 수는 제일 작은 수로, 2는 그보다 큰 수로, 3을 선택된 3개의 수 중에 제일 큰 수로. 그럼 4는 어떻게 해? 4는 조건 없잖아. 그냥 가는 방법 수가 4가지. 1, 2, 3이 어디 가 있을까이가 이거지. 이거지 가 있을까이가. 그럼 4가 갈 수 있는데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다 갈 수 있으니까 곱하기 4. 또는 이제 이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성립하는 거죠. 이제 이쪽이 성립할 거예요. 2랑 4가 고조건을 만들어. 2랑 4가 2랑 4가 고는 2하고 4를 요 4개 중에 두 군데를 뽑아가지고 작은 수는 2를 보내고 큰 수는 4를 보내. 그럼 남아있는 수 두 개가 아직 돼 있지. 그럼 1도 대응하는 방법이 네 가지. 2도 네 가지. 그러면 요렇게 만족되는지. 그 다음에 빼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뭘 빼야 되느냐면,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를 빼줘야 돼. 두 개를 다 만족하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는 1, 2, 3이, 1, 2, 3이 요 네 개 중에 어딘가 세 개에 대응이 되어 있겠지. 예를 들면, 1, 2, 3, 요게, 뭐, 2, 3, 4로 예를 들어서 되는 거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이때, F4는 F2보다 큰 경우가 있어. F4가 F2보다 큰 경우. F4가 F2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도 만족되고 여기도 만족. F4가 F2보다 크면 돼. F4가 F2. 동시에 만족하면, 그게 좀 걸리네. 이렇게 대응하는데, F2, F4가 더 커야 돼. 자, 먼저, 요 4개가, 요게 대응하는 방법은 4가지, 4가지. 그 중에, 요 1, 2, 3이, 요 조건 만족하는 거야. 1, 2, 3이 요 1, 2, 3에 그대로 대응될 수 있어. 이렇게 대응되면 F4가 F2보다 크면 되잖아. F4가 4로 가는 거야. 한 가지 있는데 1, 2, 3을 1, 2, 3에 대응했을 때 1, 2, 3을 1, 2, 3에 대응했을 때 4를 빼고 대응했을 때 이제는 3을 빼고 대응할 때 3을 빼고 이렇게 돼. 3이 아니
요렇게 돼야 되니까. 그럼 4가, 4는 F2보다는 크면 되지. 그럼 4가 갈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또 마찬가지. 이제 2가 빠지는 거야. 1, 2, 3, 요렇게 된 거야. 그럼 4는 F2, 요거보다 더큰 수를 갈 수가 없지, 지금. 이런 경우는 없다. 안 생긴다, 그게?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1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1이 없는. 요렇게.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4가 F2보다 더 클 수가 없지. 요런 조건을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경우는 안 생겨.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두 가지 밖에 없어. 그거는 두번 쳤기 때문에 한 번은 빼주는 거야. 이제는 이런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잖아.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 그런 함수 개수는 몇 개야? 4의 4승. 그런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4의 4승. 자, 6번 다시 한번. 먼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건 1, 2, 3, 4를 1, 2, 3, 4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4, C, 3이야. 그럼 어느 세 개가 이런 크기 순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1, 2, 3. 이때 4가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 한 가지 가면 되니까 곱하기 4. 그치? 요런 조건만 좋아. 또는 그래, 요런 조건 만족하는 거. 이거는 1, 2, 3, 4가. 1, 2, 3, 4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 두 개만 그렇게 되면 되지. 서로 다른 두 개를 내서 2하고 4를, 2하고 4를 뭐 이런 식으로. 2보다는 4가 더 큰데 돼요. 그러면, 요렇게 할수 있는 게 4개 중에 일단 두 개를 정해. 4개 중에 두 개를 정해가 작은 수는 2를 보내고, 큰 수는 4를 보낸다 생각. 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대응되겠지. 대응되면 요 놈이 갈 수 있는 데도 네 군데, 요 놈이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4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경우를 빼줘야 되네. 그런 경우를 이렇게 빼줄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빼줄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떠냐면 F1과 F2, F3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F4가 F2보다 커야 돼.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F4. F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F1, F2, F3, F4가 이렇게 있어도 관계없어. F4가 F2보다 크면 되니. 그리고 F1, 2, 3은 요 순서가 돼.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F1, F2, F3인데, 이게 F4하고 같아도 관계없어. 그래도 F2는 F2보다는 F4가 더 크냐. 됐나?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야. 이거는 몇 가지 올려라. 근데 요 순서대로 그대로 서로 다른 네 개를 서로 다른 네개 대응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지. 요 순서대로 그대로 대응하는 거야.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 그치? 요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요거 세 개만 결정하면 돼. 그 3하고 F4는, 3, 4는 같은 대로 보내야 돼. 결국 치역이 원소가 세 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건 네개 중에 세 개를 결정하면 돼. 자, 예를 들면, 네개 중에 예를 들어서 1, 2, 3을 선택해. 그럼 F1, F2, F3 이렇게 해서 4는 무조건 3이 가면 여기가 치역이 이렇게 항상 3개가 돼. 3과 4는 항상 같은데 그게 또 4, C, 3. 그럼 아까 전에 요게 얼마였더라? 4, 4, 16. 그리고 요게 4, 3, 12 나누기 6. 6 곱하기 16. 여기 요게 4지 5, 6이네. 그럼 요거 두 개는 7 곱하기 16 해주면
6, 7, 2, 42, 7, 11, 112가 돼요. 거기서 6을 뺀 거예요. 106이 돼요. 그리고 분모는 4의 3승이 돼요. 분모는 4의 3승. 2 하나 약분하니까 4의, 여기 2의 4의 4승이 됩니다. 2의 8승이 돼요. 2의 8승. 분모 2 한번 나눠버리면 2의 7승분은 53. 여기 128분은 53. 6번 잘 정리해놔야 되고. 됐죠? 요거를 잘 정리해놔야 된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게서 찾는 거잘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거기서 찾는 거. 그 다음, 7번.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한 수를 이렇다라. 숫자 1, 2,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 수를 이렇다. 모든 이러한 숫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모든 이러한 숫자는 몇 개가 생깁니다. 여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즉 4의 4승 자리가 생깁니다. 이해됐지? 4의 4승 자리가 생깁니다. 모든 이거 중에서 임의를 하나를 선택하세요. 2의 8승. 그런 숫자가 256개예요. 256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256개. 그 선택한 수, 이거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그럼 2의 8승 분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 분자에 올라갈 놈을 이제 찾는 거야. 분자에 올라갈 놈을 찾는 거야. 자, K가 1부터 4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1부터 4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 숫자 중, K의 개수는 0개이거나 K의 양의 개수하고 같다. 무슨 말인지 할까 모르겠다, 그래? 다시 읽을게. K가 1부터 4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 숫자 중 K의 개수가 0개이거나 K의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같다.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그죠? 아, 자, 이런 경우로 봐. K가 1, 2, 3, 4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라 했기 때문에 K가 1, 2, 3, 4를 직접 써봐. 이거를. 자, 직접 쓴다, 지금부터. K가 먼저 1이라고, K. K가 1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1, A2, A3, A4, 이 숫자 중, 이거 중, 숫자 1의 개수가 0개, 즉, 없어도 돼, 항상. 요, K가 1이라는 뜻은, 숫자 1의 개수는 요 4개 중에, 숫자 1의 개수가 없거나, K의 양의 약수, 1의 양의 약수, 0개 또는 1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여기 4개를 배열한 거예요. 1, 2, 3, 4를 중복에 써서 이렇게 숫자를 썼지. 그러면 요 안에 1은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0개가 되거나 1개만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중복을 해서 이 4자리 숫자를 만들어요. 그럼 256개가 만들어져요. 256개. 맞지? 그런데 뭐가 만족되어야 되느냐. 그 256개의 수 중에 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개 있는 그거 찾아내야 돼. 그런데 K가 1, 2, 3, 4인데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1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요 4개의 숫자, 요거 중에 숫자 1의 개수가, K가 1일 때는 결국 1의 개수를 묻는 거야. 그치? 1의 개수가 없거나 한 개만 있어야 돼. 1의 개, 다른 숫자 말고 1은 그렇게 돼. 1은 없어도 돼. 있으려면 한 개만 있어야 돼. K가 2가 돼버려. 그러면 요거 중에 숫자
2의 개수야. 2의 개수. 2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0개이거나 0개이거나 2의 양의 약수의 개수. 2는 약수가 1, 2, 두 개가 있지. 두 개가 됩니다. 1은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돼. 숫자 4개 중에. 숫자 4자리고 숫자 중에 1은 없거나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리고 2는 없거나 두 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2는 없어도 되고 있으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 어렵지? 숫자 3은 3은 0개가 되거나 없거나 없어도 되는 게 항상 모든 숫자들은 없거나 3의 양의 약수의 개수 두 개가 됩니다. 3이라는 숫자도 없어도 되고 너무 그렇게 말로 왔는데 3도 없거나 두 개가 있어야 돼. 없어도 되고 그 숫자 요렇게 네 자리 숫자가 있다면 이 숫자가 요 숫자 중에 0은 아 1은 없거나 하나만 있어야 돼. 그다음 2는 없거나 두 개가 두 개만 있어야 돼. 3도 이 3이라는 숫자가 없거나 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럼 4는 없거나 없거나 4의 약수는 세 개지. 4는 3개에서 4는 3개 이렇게 만족되는 개수가 총 몇 개인가 256분의 이런 거를 만족하는 데 개수 찾아라 256분의 이거를 만족하는 개수 찾아라 지금 이 네 자리 수는 1, 2, 3, 4가 없어도 되는데 이 바깥의 숫자들은 없어도 되는데 있으려면 1은 하나만 더 있어야 돼 2는 두 개만 있어야 돼. 3은 두 개. 4는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거나 4가 없으면 돼. 그만 잡겠지. 그럼 먼저 4가 세 개 들어가는 것 아니면 4가 없는 거겠지. 여기 있는 숫자들은 4가 세 개가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4가 없거나. 그 둘 중에 한 개잖아. 그럼 4가 세 개 들어가는 경우는 안 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4는 있을 수 있는 방법이 0개가 있거나 3개가 있어. 그럼 4가 뭔가 3개 있는 경우는 첫 번째까지. 4가 3개가 있어. 4가 3개가 있으려면, 다른 숫자가 한 개 더, 4는 너무 안 돼, 이제? 다른 숫자가 한 개 와야 되는데. 그럼 3은 뭐다? 없거나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만 3, 끼리 모은다. 그럼 한 개 올 수 있는 수는 뭔데? 1밖에 없다.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 말고는 올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지금 무슨 경우 했냐면, 4가 3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경우 말고는 없어.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만들 거야? 4가지 만들 거야. 4441. 1444 이런 식으로. 4가 3개 들어가는 경우는 4가지가 없어. 두 번째는, 4가 이제 없는 경우, 이 두 중에 한 개잖아. 이 두 경우 말고는 없단 말이야. 이제 4는 쓰면 안 돼. 1, 2, 3을 가지고 만들어줘. 1, 2, 3을 가지고. 그럼 1이 4개 들어갈 수는 없잖아. 1은 뭐 들어가면 한 개야. 그럼 1이 들어가면 한 개인데, 다른 숫자로 채워야 되지. 그럼 다른 숫자는 무조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어? 2, 두 개랑 3, 2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거 하여튼 4분대를 메워야 돼. 4가 4를 쓸 수 있는 경우 4는 3개를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4는 쓰면 안 돼. 4는 3개를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3개가 들어있는 거는 나머지 숫자 한 개를 써야 되는데 한 개를 쓸 수 있는 건 1밖에 없다. 1밖에. 여기 1을 이렇게 봐요. 이게 배열된 경우의 수가 4가지. 근데 4를 안 쓰는 게 산다, 4가. 4를 안 쓰는 경우는 나머지 숫자 중에 네 자리 수를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1은 무조건 없거나 한 개만 있는 거예요, 1은. 1만 가지고 이거 만들 수는 없고, 1은 한 개밖에 못 쓰더라고요. 그럼 1, 2를 조합할 수 있나? 1, 2도 조합이 안 돼.
이런 섬에는 한 개밖에 못 살아. 이는 두 개밖에 못 살아. 세 자리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수는 2를 두 개를 쓰고 3을 두 개를 쓰면 이게 끝이네. 그럼 이렇게 되는 방법은 4팩에 2팩, 2팩. 이게 분자입니다. 분모는 256. 분자는 4 더하기 5. 이거 되게 어렵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읽고 아무리 읽어도 계속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적어보니까 이제 아 무슨 말이다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거를 그대로 자꾸 읽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1부터 4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1, A2, A3, 4 중 숫자 K의 개수는 0개이거나 K의 양의 개수하고 같다. 또 K는 모든 자연수 K이기 때문에 K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를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K가 1일 때는 그대로 K가 1이라고 생각해. 여기 1이야. 여기 1이 되겠지. 여기 1이야, 1. 요 네 개의 숫자 중에, 요 네 개의 숫자 중, K의 개수는, 1의 개수는, 또 2의 개수, 3의 개수, 4의 개수, 개수를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그는 그 제한을 줍니다. 1의 개수는 0개이거나, 1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같아요. 그럼 1의 양의 약수는 뭔데? 한 개밖에 없어. 안 쓰거나, 한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요 네 자리 숫자 중에 딱 살펴보면, 어떤 수든 간에, 256개 전체가, 1을 딱 찾아보면 1은 없거나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런 식으로 2는 2의 개수는 0개이거나 0개이거나 2의 양의 약수 개수 2는 1이니까 두 개잖아. 256개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2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있는 건 어떻게 되어있냐. 무조건 2가 두 개밖에 안 들어있어. 3도 그래. 없거나 두 개. 3의 약수는 1, 3이니까. 3도 없거나 두 개밖에 없어. 4의 약수. 없거나 3개가 있는. 없거나 3개. 그럼 이런 조건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써볼까? 4414. 4는 3개까지 쓸 수 있지. 1은 1개 쓰거나 안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2하고 3은 안 써도 된다. 그치? 이런 게 조건. 그럼 이것도 봐서. 233이야. 그럼 233도 있고, 이런 거, 하여튼 요거 회전했는 거다. 그럼 423은 왜 안 돼? 안 되지. 4는 지 혼자 있으면 안 돼. 없거나 3개가 있어야 돼. 이게 달라. 1, 2, 3, 4는 왜 안 돼? 이런 관계 없지. 2가 2개 있어야 돼. 2는 지 혼자 밖에 없어.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이 없거나 1개 있는 수고, 2도 없거나 2개 있고, 3도 없거나 2개 있고, 4도 없거나 3개 있는 그런 게 여기서 총 몇 개가 있나, 그거 찾아라. 근데 기준은 뭘로 잡느냐면, 4가 일단 개수가 뭐가 많지, 4를 기준으로 생각해. 이 256개 수를 다 조사를 해보면, 4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있으려면 무조건 숫자가 4는 3개가 되겠어. 4는 0개 또는 3개가 되겠어. 있으려면 3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많은 거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럼 4가 있다면 일단 444다. 숫자를 하나를 더 채워야 되지. 근데 하나로서 채울 쓸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어. 여기 올 수 있는 1만 올 수 있는 4, 3개랑 1을 비열한 것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그게 4개야. 이제는 4가 없는 걸 찾는 거야. 4가 없으면 4가 아닌 요 3개의 수를 가지고 해결해야 돼. 그럼 4자리 수를 만들어야 돼. 근데 2는 무조건 2개까지 쓸 수 있고 3도 2개 쓸 수 있고 1은 하나밖에 못 써. 그럼 1, 2를 가지고 이 4자리 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지. 1, 2까지 1을 1개밖에 못 쓰고 2, 2개밖에 못 쓰니까 세 자리 수밖에 못 만들어. 네 자리 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자리 수를 만들려면 2를 2개를 써야 되고 3도 2개를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 2개, 3, 2개를 배열하는 요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요게 되지. 분자는 4 더하기 요거, 요게 분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확실히 이해해야 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죽는다. 왜 이리 심하게 안 돼? 이거 인근이가. 자,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응이 아닌 모든 순서상 중에서, 모든 순서상 중에서. 그런 순서상 몇개 나와? 4개에서 중복해서 6개 뽑는 경우만큼 책이에요. 이게 분모가 됩니다. 4개에서 중복을 해서 6개를 뽑는 그만큼 XYZ 등분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순서상이 이거를 만족시킬 확률 차는 선택한 순서상이 이거를 만족할 확률. 그럼 이건 이것이 0이 되거나 또는 이것이 0이라. 그럼 먼저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경우 또는 Z가 1이 되는 경우. 아까 우리 또는 해봤지.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는 항상 빼줘야 돼. 그런 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게 돼. 그럼 X 더하기 Y가 4가 되면 X 더하기 Y가 4가 되면 Z 더하기 W는 2가 되면 X 더하기 Y가 4가 되라는 말은 Z 더하기 W 요 부분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Z가 1이 되라는 말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되라 이런 경우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찾는 거예요. 자, 먼저 이 경우부터 요 XY를 결정하면 되잖아. XY를 결정하는 방법은 두개 중에 중복을 해서 네 개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X 더하기 Y가 4가 되는 음 아닌 정수 찾는 거예요. 두개 중에 중복을 해서 네개 찾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ZW 두개 중에 중복을 해서 두 개를 뽑으면 돼요. 요것도 결정하고 요것도 결정해야 돼요. 모두 다 결정해야 돼요. 요거를 뽑혀주면 요게 첫 번째 요 경우예요. 이제 두 번째 경우. 요거 만족되네요. Z가 1일 때. Z가 1이란 말은 XYZ는 탑이 5만 됩니다. Z는 1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해서 5개. 요게 두 번째. 자, 그럼 답이 이렇게 되겠지. 2H4 곱하기 2H 더하기 3H5 빼기. 뺀다. 뭘 빼야 되느냐면 빼는 경우는 X 더하기 Y는 4가 되고 요둘다 만족되는 거. 둘 다, 요거 둘다 만족되는 거. 그리고 Z는 또 1이 돼. 이 말은 XYZ니까 W가 1이 되라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성립하라는 말은 이 W는 이런 경우도 몇개 만들어져야 돼요. 요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결정하면 되겠지. 두 개에서 중복을 해서 네 개를 뽑는 만큼은 중복에서 세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또 분모는 뭐가 돼요? 분모는. 분모는 아까 전에 했던 거고. 네개 중에 중복에서 여섯 개는 모든 경우 이것도 설명입니다. 하여튼 이거 다 해봤자 문제 몇개안 된다는데 몇개안 되니까 일단 좀 비슷하게 준비해 놔놓고 확통치기 전날 완전히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한번 완전히 마무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보지. 이건 했나 안 했나 그때 안 했지 이것도. 아, 이거 뭐, 확률이. 어느 학급의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도시락 배달 봉사, 유기견 보호 봉사. 그 사람이 9명, 15명. 남학생은 12명, 이 학생은 12명. 이렇게 표로 딱 주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라 했다, 그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조사에 참여한 24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봐. 이런 걸 빨리 보고 조건부를 해. 내가 선택을 하는데 항상 남학생만 선택되기가 있나?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는데. 그런데 선택했더니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하는 건 제한한 거잖아. 제한한 이런 게다 조건부. 지금부터 누구만 보는 거야? 학생은 요 사람만 있다 생각하는 거야. 여학생은 아예 없다 생각. 남학생이었을 때
분모가 24가 되는 게 아니고 분모가 12가 됩니다. 분모가 12가 돼요. 그런 거 대단한 자. 이 학생이 유기견 보호봉사. 그 유기견 어디야? 요거 요만큼 있는 거지? 요 학생 중에 요 7명이 다 24분의 7이 아니고 12분의 7이 돼야 된다. 12분의 7. 이거 실제 숫자 1, 3개, 2, 2개, 3 하나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학생 A가 이 6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한 후 학생 B가 남은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한다. 학생 A가 1이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하고 학생 B도 1이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할 확률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한 장을 뽑고 남은 카드 5장 중에 이건 이 말이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 차는데 이 확률 어떻게 먼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데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앞에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학생이 1이고 뒤에 학생도 1을 뽑아요. 그럼 앞에 학생이 1을 뽑을 확률은 6장 중에 3장이 있으니까 6분의 3 곱하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 하나가. 그럼 뒤에 학생이 뽑을 때는 요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요것이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5장 중에서 몇 장을? 2장을. 그 다음 3번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 확률이죠. PA 분어 PA교 B PA 분어 PA교 B 그게 3분의 1. PA교 B가 2분의 1이라면 요게 2분의 1이네 그지? 양변에 PA 곱해봐. PA 요렇게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지. PA를 곱해버리면 PA교 B는 즉 2분의 1은 3분의 2 PA다. 2분의 3을 곱하니까 PA는 4분의 3이다. 이것도 쉽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온 횟수를 A,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B다. 그럼 이 차가 2가 될 확률은 동전을 4번을 던져야 돼. 앞면이 나온 횟수에서 뒷면이 나온 횟수를 빼서 2가 된다는 말은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두 번 나온다. 그럼 4번을 던져. 그렇게 될 수 없지. 이게 2회밖에 없잖아. 그지? 자, 여기 한 번이고 여기 세 번. 그러면 차이가 2인데 4번 던져. 됐지? 이런 건 이제 간단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앞면이 나온 횟수를 A 그리고 뒷면이 나온 횟수는 B인데 그 B는 4-A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해서 푸는데 이건 간단하니까 연립이고 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1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것도 봐라 거창하게 4C3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3번 뒷면이 나올 확률이 한 번. 이렇게 물론 구하면 된다, 그제? 원래는 이제 공식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동전 정도는 봐. 우리 중학교 이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잖아. 동전을 4번을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6가지. 그 중에 앞면 3개, 뒷면 1개 이거 나오는 경우 몇 가지? 그냥 4가지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그렇게 했잖아, 그제? 이 동전 같은 거는 굳이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세 번 두들 때 나온 논어의 수의 최대 값이 5일 합니다. 자, 5번.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나온 논어의 수의 최대 값이 5다. 최대 값이 5다. 그럽니다. 생각해봐. 1, 1, 5. 이렇게 하면 최대 값이 5. 자, 2, 4, 6. 이건 안 된다, 그지? 이건 최대 값이 6이 됐거든. 제일 큰 수가 5가 돼야 돼. 제일 큰 수가. 그 말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 군데 중에 적어도 한 군데는 5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이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두 사이에서, 여기를 1부터 5만 쓸 거야, 1부터 5만. 1부터 5만, 1부터 5만 써서 숫자를 만들면 5의 3승 가지가 만들어. 그럼 6은 절대 못 와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 5가 있는 것도 있고, 5가 없는 것도 있지. 5가 있을 수도 있는데, 5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최대값이 5가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5의 3승계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1, 2, 3 이런 것도 생기죠. 그래서 뭘 다 빼버리냐면, 1, 2, 3, 4를 사용해서 만든 이런 경우는 4의 3승이 되겠네. 5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5가 적어도 한 개 들어요. 1, 2, 3, 4, 5. 그걸 가지고 만든 세 자릿수 중에서 5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5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 5가 하나도 없는 경우, 1, 2, 3, 4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들은 5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 경우를 빼버립니다. 전체 경우는 뭔데? 6의 3승까지. 됐지? 5가 적어도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1, 2, 3, 4, 5, 요 중에서 6은 쓰면 안 돼. 그 6은 아예 날려놓고, 1, 2, 3, 4, 5를 가지고 세 자릿수, 세, 어떤, 여기 만드는데,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어. 여기도.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5의 3승. 그럼 거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5가 있어도 다행인데, 5가 있는 것도 있고, 5가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5가 없는 거는 무슨 말인데, 1, 2, 3, 4로만 만든 이런 경우는 5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4의 3승이다. 5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5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다. 그러네.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때 나온 다섯 개의 눈의 수의 곱이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다 곱하면 2의 배수야. 그럼 자, 숫자가 주사위니까 주사위는 요런 숫자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제 자, 이걸 다섯 번 던지는 거야. 다섯 번. 일단 2의 배수는 돼야 돼. 2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2라든가 4라든가 6이라든가 요런 게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그래, 2의 배수. 그런데 4의 배수는 아닌다. 안 된다, 이제, 이제. 4의 배수는 안 돼야 돼.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되네. 4가 무조건 5개 수의 곱이 5개 숫자 곱할 거야. 곱하는데 그 4의 배수가 되면 안 돼. 4의 배수. 그 4는 이제 절대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2하고 6은 어떻게 해야 돼? 이 5개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 한 군데. 2도 더하고 6도 더하고 2가 약수가 2개 있으니까 4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뜻이야. 2, 6 중에 한 개만 들어가야 돼. 2, 6 중에 2하고 6 중에 한 개만 들어가야 되고 4는 아예 들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 중 무슨 수? 1이나 3이나 5. 1, 3, 5 중 4개가 돼. 1, 3, 5 중에서 4개가 돼. 예를 들면, 2, 6 중에 1개, 2.
1, 3, 5 중 4개. 1, 1, 1, 3. 그 V5자리 수는 2의 배수는 되는데 4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 자, 이제, 그 다음에 잘 이해해야 돼. 이것도 쌤이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 이게 잘못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자,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는 알았지? 2 또는 6 중에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여기 2가 나오거나 여기 6이 나올 확률이 얼마? 그 3분의 1이잖아. 6개 중 2개 중에 하나. 2가 나오거나 2가 나와도 되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럼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6분의 1 그게 3분의 1이야. 6개 중에 이 2개. 그 2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몇 번 나와야 돼? 한 번 나와야 돼. 2나, 자, 던졌다. 5번 중에, 이 5번 중에, 2나 6이 어디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그럼, 나머지는 계속 뭐가 나와야 돼? 4는 절대 나오면 안 돼. 4는 절대 나오면 안 되고, 1, 3, 5 중에 뭐가 나옵니다. 나머지 4번은, 예를 들어, 1만 4번 나오죠. 1, 2번, 3, 2번이 나오죠. 이 확률은 뭐? 2분 1이 확률. 이 확률은 2분 1이 되는 거야. 2, 6 중에 한 개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 1, 3, 5 중에 한 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것까지 이해되지? 자, 이제 봐. 이제 예를 들어서 봐. 처음에 던져서 확률이 3분의 1인 게 처음에 나왔거든. 그럼 나머지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그 숫자들이 계속 나온 거야. 이거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그게 정리가 돼야 돼. 내가 끊지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확률이 5번 중에 하여튼 한 번 나와요, 한 번. 어디서 나와도 관계없어.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확률이 4번 나와야 돼, 4번. 그래서, 자, 요거부터, 요게 한 번 나오고, 요게 4번 나오라, 이 말이야, 이제. 자, 몇 번 중에? 5번 중에 한 번이 나옵니다. 이놈이 들어갈 자리, 이놈이 들어갈 자리. 3분의 1이 한 번. 그렇지 않은 2분의 1이 나머지 4번. 독립시행일 때 이게 P이고 Q지만 지금 근데 그런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2 한 번 나왔지. 그 요수 중에 4번 나왔지, 4번. 그럼 2, 1, 1, 1, 3 이렇게 나와. 그럼 꼭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 2, 1, 1, 1, 3 이렇게 나와. 이게 보는 거거든.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확률이 첫 번째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군데 중에 첫 번째 나와도 되고, 두 번째 나와도 되고, 세 번째, 이 말이지. 51. 그러면 3분의 1. 그게 한 번 딱 끄니까 나타나 있고. 거기는 무슨 숫자가 와 있어? 2 아니면 6이 와 있는 거야. 2 아니면 6이 와 있는 거야. 2가 와 있어도 되고, 6이 와 있어도 되고. 그 두 수 중에 하여튼 한 개가 확률이 2, 6, 3분의 1인 게 5번 중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 다음에 1, 3, 5. 저 확률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4번입니다. 조금 어렵다, 그제? 어려운데. 나중에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는 게 해가. 1번은 확실히 이해해줘. 1번은. 그 다음, 2번. 교비가 6분의 1. 자, 이런 거는 그냥 집합 풀듯이 그렇거든. A하고 B가 이렇게 돼. A교비가 6분의 1. 요 부분이 6분의 1이. 요 부분이 6분의 1. 이거는 B 빼기 A라는 거 알겠나? 요게 B 빼기 A라는 거 알겠지? B교 A의 집합이니, 그게, 요게 2분의 1. B 빼기 A. 자,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PB 분의 PA 교 B를 구하시오. 그 PB를 이거 두 개 더하면 돼.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네. PB는 3분의 2. 그 다음 PA 교 B, 요 부분은 6분의 2. 보통 뭐6 곱해버리면 4분의 1이다. 식으로 막 갈라 하지 말고, 벤다이그램을 써서 해버리면,
PB분의 PA요비. PB분의 PA요비. 그렇게 풀면 풀겠어요. 그 다음, 한번. 집합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X에서 X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그러면 4의 4승이지. 그 중에 임의로 한 개. 그 전체. 전체는 4의 4승이 분모가 됩니다. 4의 4, 이게 분모가 이거 1대. F1과 F3을 보니까 F1이 F3보다 커. 그럴 때 뭐라고? 조건부라는 거지. F1이 F3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같은 수도 있는데. 클 때만 뭐라고? 클 때. 그래서 이게 조건부. F1이 F3보다 클 때, F1 더하기 F2가 4가 될 확률을 가지고. 이거를 읽고 이게 조건부다 하는 게 빨리 감이 와야 돼. 그럼 자 함수는 4의 4승이 분모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요런 경우를 먼저 분모를 해. 그러면 1, 2, 3, 4를 1, 2, 3, 4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F1이 F3보다 크게 하는 경우는 아까 전에 했지 4씩 2가 돼.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1은, 1과 3이, 1은 F1이 더 커야 되고, F3은 더, 이런 식으로 돼. 요 말이.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개 만들어? 요 1, 3을 결정할 수 두 개를 먼저 결정해주고, 그냥 함수니까. 4가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2가 갈 수 있는 네 군데, 4가 갈 수 있는 데도 네 군데. 그 4의 제곱이. 이게 이제 분모예요. 전체 모든 함수 중에 보는 게 아니고 선택한 함수 F에 대한 이거 1대 했다는 게 그러면 이 내가 뽑는 함수는 다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모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이 분모. 이때 F1, F2는 4가 돼야 돼. F1과 F2는 4가 돼야 돼. 그런 경우는 몇 개 생기면 F1과 F2가 4가 돼. F1과 F2가 4가 됩니다. 그럼 4가 되는 걸 생각해봐. F1과 F2가 먼저 4가 되어야 되니까 숫자를 쓸 수 있는 거는 1, 2, 3, 4밖에 못 쓴다. 이제 그럼 일단 1, 3을 쓸 수 있겠네. 1, 3. 또 2, 2가 돼도 되겠네. 그 다음에 3, 1이 될 수도 있겠네. 이제는 나머지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F1과. 그럼 이제 세 가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1, 2, 3, 4를 1, 2, 3, 4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F1이 1이고 F2는 4가 돼 있어요. F1은 2. 일단 이 합이 4가 되는 힌트가 돼요. 어? F2는 이렇게 돼. 요런 경우 중에서 해야 돼. 그때 요 조건이 만족되는 힘대야 돼. 요런 것 중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제. 자 봐, A 바 B 하는 거야 지금. 그럼 P B 중에 P A를 찾는데 이런 경우를 찾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돼. 그럼 F 1과 F 3은 F 1이 더 커야 돼. F1이 더 클 수가 없다, 이건 이제. F1이 1가 있으니까 1이 다른 숫자보다 클 수는 없어요. 뭐 이런 경우는 생길 경우가 없네, 이제. 이런 경우는 없는 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중에서. 자, 이제는 둘 다 2로가 있어, 둘 다. 1과 2가 둘 다 2로가 있어. 요놈도 2로가 있고, 요놈도 2로가 있어. 이때 F1이 F3보다 커야 돼. F1이 이런데. 그럼 F3보다 커야 되니까 F3은 어디로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F1이 F3보다 커야 돼. 1이 현재 2로가 있다. 그럼 3은, 3이 갈 수 있는 데는 그보다 더 작은 수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4는 갈 수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 아무데나 가면 돼요. 사는 조건에 걸린 게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네 가지가 많아요. 끝까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내가 훨씬 낫게 좀 마련되어 있어요. 다시 봐. 자, 집중을 끝까지 해가 있어. 끝까지 가다가 봐. 중간에 가다가 턱 끊어졌더니 그 다음부터 막 연결이 안 된다. 연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뭔지도 모르는데 연결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시키고 가야 돼. 자, 먼저 문제 다시 봐. 문제를 잘 봐.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적분보다 하는 건 이해를 하고 문제를 봐야 돼. 1, 2, 3, 4에서 X에서 X로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2, 4의 4승이 있지. 2의 8승, 256개 중에 한 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한 함수 F에 대하여 이거일 때 이렇게 돼. 이거일 때. 그럼 256개 중에 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무조건 이렇게 조건이 만족되어 있을 때 이런 거는 몇 개 정하냐면 1과 3만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합니다. 1과 3만 그걸 어떻게 정해요? 네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 정해가 F1이 F3보다도 크도록 이렇게 정해줘요. 그게 42가 되는 42. 1과 3이 갈 때를 정하는 방법이 42. 그럼 1과 3은 어디 가 있지? 남아있는 2, 4를 2도 갈 수 있는 네 군데 3, 4도 갈 수 있는데 4군데. 그래서 4제곱이 뽑힙니다. 이게 전체 경우야. 됐죠?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는 이만큼이야. 그때 이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되는 거 산다. 근데 요거는, 이거는 부등호지만, 이거 등호잖아, 등호. 등호는 합이 4가 돼야 되니까 합이 4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거밖에 없어. 먼저 F1이 1에 F1이 1이야. F1이 요게 1이 되면 봐라. F3보다 더 클 수가 없지 될 때 같을 수는 있더라도 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F1이 1이 되면 이런 경우는 달라. 이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만족되는 것 중에만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 2로 가서 그럼 되죠. 2, 둘 다 2 이렇게 가서 이제 뭐가 만족돼야 돼? F1이 F3보다 커야 돼. F3이 F1보다 작아야 돼. F1이 2잖아. 그럼 F3은 작아야 되고 3이 갈 때는 1을 하고 되거든. 그 남아있는 4를 대응하는 방법은 4가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는 게 4가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게 4가지. 자, 마지막으로 1, 2, 3, 4를 1, 2, 3, 4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데 이제는 3, 1이야. 1이 3에 가 있어, 1이. 1이 이렇게 3에 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1로 이렇게 가 있어. 그럼 F3은 F1보다 작아야 돼. 그럼 F1이 3에 가 있지. 그럼 3이 갈 수 있는 데는 뭐고? F3은 F1보다 작아야 되니까, F1이 3에 가 있기 때문에 F3이 갈 수 있는 데는 1에 가도 되고, 2도 가, 2에 가. 그게 두 가지. 3이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럼 3이 F1보다 작으면 되니까 F1이라고 얘를 3이 이렇게 어디 가 있겠지. 여기든 가 있을까요, 그죠? 그 갈 수 있는 방법 수가 두 가지. 이제 마지막에 4를 대응시키고 4는 네 군데 중에 아무 때나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만큼 생겨요. 얘들 12가지가 생겨요. 몇 가지 중에 이만큼 중에 요게 분모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했는 요게 분자. 봐라, 통계하고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통계하고 그만큼 쉽다고. 이건 학생시험은 통계에서는 절대 안 틀려야 돼. 통계는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맞췄거나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틀리고 이렇게 틀리는 거 밖에 없죠. 그래서 뒤쪽 통계 중에서는 최대한 다 해도 안 틀리나요. 그래야 이제 확률 앞쪽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몇 개 좀 틀려도 그게 커버가 됩니다. 한번 이해해 봐요.
이거는 이해되나? 이거 이해되나? 이거 이쪽 부분 초록색 이해되는 사람? 그러면 봐,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려워. 이제는 요거 1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PB 이 말이 분모 분모 1대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난 상태에서 이게 일어나 교집합이 되는 그걸 경우를 찾는 거야.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만족될 거야. 이거 나중에 할 거야. 이거를 먼저 정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A고 이게 B면 A교 B 찾는 거야 지금. A교 B. F1과 F2가 4가 돼야 돼. F1. 그럼 1하고 F2를 더해서 4가 될수 있는 방법이 1, 2, 3, 4 중에서 되게 되니까. 1,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F1, F2가 4가 되는데 F1이 1이고 F2가 3일 때는 먼저 보면 돼요. 1, 2, 3, 4를 1, 2, 3, 4로 대응하는데 F1이 1 이렇게. 그럼 F2는 3. F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그지? F3은 F1보다 작은 데 가야 돼. 3이 갈리고 보니까 F1보다 작은 데 가려는 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두 번째, 둘다 2로 갔어. 이렇게 둘다 2로 갔어. 둘다 이렇게 2로 갔어. 그 뭐가 만족되면 돼? F3이 F1보다 작으면 되잖아. F1이 이렇게 갔잖아. 그럼 3이 2보다 작은 데밖에 못 가. 3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이때 4가 갈수 있는 데는 4가지. 1 곱하기 4 이런 뜻이 앞에 1이니까 생겨. 3이 갈수 있는 데는 한 군데, 1, 2는 대응돼 있으니까, 3이 갈수 있는 데는 한 군데, 4가 갈수 있는 데는 네 군데. 그런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한 가지, 네 가지 두개 곱해서 4가 됩니다. 자, 이제 3, 1로 갔어. 1은 3으로 갔고, 2는 1로 갔어. 1은 3으로 갔고, 2는 1로 갔어. 이제 요 조건을 더 만족하면 되잖아. F3은 F1보다 4가야 되지. 3이 가는 걸 봐. 1, F1. F1이 지금 3이잖아, 3. 그거보다 작은 데 가면 되는 거야. 그럼 3이 갈수 있는데, 1에 가도 되고, 2에 가도 돼. 요 3보다 작은 수에 가면 돼. F3은 F1보다 작은 수에 가야 돼. 3은 1에 가도 되고, 2에 가도 돼. 그럼 아무 때나 이렇게 가는 거야, 아무 때나. 그 경우가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럼 이제 3이 어디 가 있지? 이제 남은 4를 이 네 군데 중에 아무 때나 보내면 돼. 그게 네 가지야. 이게 조건 만족하는 거야. 요 경우 중에 보는 거니까, 요게 분모고, 요게 두개더 있는 게 분자. 이제 더 이상 해도 돼요. 계속 같은 말 같은 거. 자, 어느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3일 이상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그리고다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3학년 학생이 아니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이 학생들이 그 확률이 요거예요. 그럼 이 확률 어떻게 되고요? 전체 50명 중에 12 더하기 1, 12 더하기 1. 이게 확률입니다. 조금 확률 아니야. 자, 다시 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3학년 학생이 아니었을 때, 이 말이 아니잖아, 그제? 3학년 학생이 되면 안 되고, 1, 2학년 학생이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이요. 1, 2학년 학생이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 것은 이 학생 전체가 몇 명입니다? 전체가 50이랑 70명입니다. 전체 50이랑 70이지. 50, 20이니까. 70명 중에 요거를 뽑으자. 그게 확률이다. 그게 14분 5가 돼. 여기 5를 뽑으면 70이고, 5를 뽑으면 25, 여기 25는 A는 13입니다. 그래서 A 값은 13이다. 바로. 이렇게 뽑하지 말고 또. 요거는 별 어려운 게 없으니까 바로 처리됐고, 두 번째.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들이 때, 요건 조건이에요.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요 학생들 중에만 보라는 거예요. 요 학생 중에. 이래지? 요 학생 중에만 보셔야 돼요. 학생이 사망한 학생일 확률, 사망한 학생일 확률로 말이죠. 즉, 50분의 D. 50분의 D. 그게 P1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P1이라고. 자, 다시 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3일 이상 이용한 학생일 때 50명 중에는 무조건 이 학생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그 중에 사망연일 확률을 했기 때문에 70분의 B가 아니고 50분의 B다. 이게 조금. 그거 정리됐죠.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사망연 학생일 때 한 거야, 그제? 아, 요 학생 중에 한 거, 요 학생 중에. 사망연 학생일 때, 요 학생 중에. 이 학생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요거네, 그제? 즉, B 다기 B 중에서 B. 그 확률을 P2다. P1, P2, 그 다음에 뭐, A값은 B. 이때, 요런 관계가 있는 거야. 이때 무슨 관계냐? P1은 5분의 3, P2다. 요런 관계. 요때 뭘 구하라고? B하고 C를 구한 값을 구하시오. 이게. 요때 B하고 C를 구한 값을 구하. 자, 여기까지 다시 봐. 이거 어려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문제나. 자, 다시 봐. 문제만 잘 보면 돼.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사망연 학생이 아니면서, 사망연 학생은 아니고, 1, 2학년 학생이고, 이 말이지.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이 학생이죠. 그 분모는 뭔데요? 분모는 70이래요, 전체. 70분의 12 더하기 A가, 그게 14분의 15다. 요 조건을 해서 이제 A값이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조건. 이제 두 번째 조건.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요 학생들만 보시오. 이게 분모가 돼요. 그 학생이 사망한 학생, 50분의 B. 그 확률을 P1이다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사망한 학생일 때, 요 학생들 중에서 보랍니다, 그죠? 이 학생, 봐봐. 내가 학생을 보면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사망한 학생일 때, 다, 이렇게 제한하면 다 조금 봐라. 요 학생 중에만 보시오.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 그게 B. B 다기 B분은 B. B다기 B분, 그거를 P2다. 그리고 P1, P2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을 적에, B다기 C 값을 구하시오. 이제부터 계산합니다. 계산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계산만 합니다. 계산. 먼저 A 값은 여기 구해졌고, A 값은 구해졌고. 지금 P1은 5분의 3, P2니까 그걸 써야 돼. P1이 뭔데? 50. 어? 20이 무슨 말이야? B가 어떻게? 아, B 왜 되나? 맞아. B 왜 되나? 아, 이거 왜 되나? 여기 38이네, 두 개 다 하면, 그지? 다음 38이니까 25가 돼, 25.
아, B가 25, B도 구해졌네. B도 25다, 이렇게 구해졌네. 38. 자, B 나온다, 이제. B가, 이건 처리됐고. B가 25니까 결국 P1이 2분 1이란 말이야. 결국. B가 25니까 P1은 2분 1이 됐거든. 자, P1 여기 2분 1이네. 그럼 요 식에서 2분의 1은 5분의 3, P2 이렇게. P2는 3분의 5로 하면 되니까 6분의 5. P2는 6분의 5. P1, P2를 이제 다 알았지. 그럼 여기에 P2를 집어넣고 이제 P2. 자, B는 아까 전에 25 구해놨고, 25 구해져 있고, B. C가 어디 그랬지? 아, C가 D를 구하면 B, C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D만 구하면 B, B, 자, 여기 P2. 자, P2가 조금 전에 6분 오네. 그럼 여기서 약분하고 이제 계산하면 D 구해지지. 자, D가 구해지면 전체가 50명, 20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C를 구하시오. 그래서 B하고 C를 각각을 구해서 두 개를 구하시오. 보기는 문제가 길니까 막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차례대로 식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거는. 수직선에 원점에 점피가 있다. 수직선의 원점에 점피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약수이며 3의 약수이면 3의 1, 3이다, 그제? 1, 3. 요게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렇게 잡고, 플러스 1이라고 써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2만큼 가. 1, 3이 나올 때는 1만큼만 가야 돼. 나머지 눈이 나오면 2만큼 가. 이 시행을 반복해서 점피의 좌표가 처음으로 6 이상이 되면 시행을 멈출 거예요. 처음으로 6 이상이 될 때 멈출 거예요. 4번 이하의 시행에서 멈출 확률을 구하세요. 4번 이하의 시행에서 멈출 확률을 구하세요. 문제를 전체 읽어봐. 문제를 확실하게, 문제를 파악을 잘해야 돼. 다시 봐. 제일 처음에 원점에 이 점이 있었어. 원점. 여기 0코마에 따라서 한 번에 1을 갈 수도 있고 2를 갈 수도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1만큼을 갈 수도 있고 2만큼을 갈 수도 있고 한 번 할 때마다 1만큼을 갈 수도 있고 2만큼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시행을 반복하여 점피 좌표가 처음으로 6 이상이 되면 멈출 거야. 처음으로 6 4번 이하의 시행에서 멈추는 겁니다. 제일 빨리 멈추면 몇 분 만에 멈추죠? 3분 만에 멈추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게 3분 만에 멈추죠. 4번에, 4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그치? 4번 이하에서. 4번으로 멈추려면 2, 2가 왔는데 이렇게 옵니다. 1이 두 번 나오고, 1이 두 번. 그러면 나머지 두 번 2가 돼서 합하면 6점이 됩니다. 처음으로 6점이 되면 멈춘다 안 했다, 그지? 처음으로 6점 이상이 되면 멈춘다. 그럼 네 번 했는데 6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네 번을 했는데 6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어. 자, 2, 1이 나왔어. 현재 5점이잖아. 1이 탁 나오면 딱 6점이 돼. 5점이잖아, 근데. 5점이면, 아이, 더 해야 돼, 그지? 6점이 처음으로 나와야 돼. 6점 이상이 나와야 돼. 여기 2점짜리가 탕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몇 점이 돼? 7점이 됐어. 세 번째까지는 6점이 안 돼서, 2, 2, 1이니까, 그지? 세 번째까지는 6점이 안 돼서, 2, 2, 1이 5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한 번 더 하는데, 1점이 나와도 되지만, 2점이 나와도 관계없네. 7점이면 6점 이상이다.
이렇게 돼도 네 번 만에 됩니다. 이제 세 번까지 해서 6점이 돼버리면 여기 더 던지면 안 돼. 끝나버리니까.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번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네 번 하는데, 이때는 봐, 이때는. 순서 관계에서 순서가. 1, 1, 2, 2가 되고, 1, 2, 1, 2가 되고, 순서 관계에서 딱 6점입니다. 근데 밑에는 봐, 순서 관계에서. 무조건 세 번째까지는 5점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2점짜리를 해요. 이런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또, 둘, 둘, 둘은 이런 눈이 연속으로 세 번 나왔다. 그럼 이 확률은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고, 이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데.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 이 확률이 연속으로 세 번 나오면 2, 2, 2 이렇게 해서 세 번 만에 끝이 나고. 또는 1이 두 번, 2가 두 번 순서에 관계없이 나오는데. 그러면 네 번 중에 두 번이 1이 나오죠. 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이 두 번 나왔고 3분의 2가 되는 확률이 나머지 두 번입니다. 네 번. 또는 마지막 걸 잘 이해해야 돼. 마지막 거. 세 번 중에서 1점짜리가 두 번, 한 번 나와야 돼. 세 번 중에 한 번은 1점이 돼야 돼. 자, 1점을 뽑는 확률은 3분의 1. 요 3분의 1이 한 번. 나머지 두 번은 3분의 2가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2점이 돼야 돼. 마지막에 2점이 되는 확률이 3분의 1. 요게 요렇게 계산해. 한꺼번에 하면 안 돼. 한꺼번에 뿌리면 둘, 둘, 둘 하면서 끝나버리잖아. 그럼 네 번 안 한다. 그 세 번 안 돼. 그래서 요건, 요거를 잘 이해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더해준 게 갑니다. 첫째야. 집합 S의 원소 중에 요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돼. 임의로 선택한 한 삼각형의 넓이가 2가 되다.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일 때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확률은 적어도 한쪽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은 안 되는 거야, 그지? 어느 변도 축과 평행한 게 없잖아. 어느 변도 축하고 평행한 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이게 축하고 평행하잖아, 한 변. 그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 적어도 한 변이 그렇게 돼.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확률은 그럼 봐 이런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나를 찾고 그 삼각형들 중에 직각 삼각형이 몇 개 있는가를 찾는 게 문제다 그래. 문제를 잘 봐. 좌표 평면의 12 혹시 하다가 지난번에 시험 나온 거 나오면 이야기를 해. 그거는 괜히 할 필요 없잖아. 좌표 평면의 12개의 점 A, B에서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하는 모든 삼각형의 집합을 S래. S, 집합 S의 원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삼각형의 넓이가 2고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삼각형일 때 하는 조건만. 삼각형을 만들면 이런 것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그려봤듯이 이런 것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취급하지 마라고. 집합 S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넓이가, 항상 넓이는 2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변이 좌표축하고 평행한 삼각형일 때,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오. 제안하는.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그런 삼각형이 총 몇 개 있는가를 찾아주고, 넓이가 2가 되면서 한 변이 x 또는 y 쪽에 평행한 것이 몇 개 있는가를 찾고 그 중에 직각 삼각형이 몇 개 있나 이것만 찾아줘. 집중해 잘 들어. 넓이가 4가 돼. 넓이가 4가 되면
넓이가 1, 넓이가 높, 밑변이 1이고 높이가 4가 될 수는 없지. 높이가 3까지밖에 못 가니까, 그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4가 되는 거는 만들 수가 없지. 이까지 못 오르니까.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면 2는 4니까 2 나누면 그거 말고는 못 만드는 거야. 자, 일단 뭘 빨리 정해버리느냐 하면,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는 삼각형부터 찾아야 돼. 밑변이 2가 되고 높이가 2가 되는데, 한 변이 축과 평행한 변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 변을 세우면 요 변이라고 하면 되겠다. 2지 밑변이. 그럼 높이가 2가 돼야 돼. 그럼 요게 밑변일 때 높이는 요 점도 될 수 있고, 요 점도 될 수 있고, 요 점도 될 수 있고, 요 점도 될 수 있고. 아무렇게 해도, 요렇게 해도 넓이가 2. 아무렇게 해도 넓이가 2. 이게 되지. 그래서 요것을 내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네 개씩 생겨요, 네 개씩. 그럼 그 밑변이, 요게 밑변일 수도 있겠지. 높이가 2가 되는 거 역시 네 개씩. 또 거꾸로, 이게 밑변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높이가 하나, 둘, 셋, 넷, 반대쪽으로. 이게 또 밑변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밑변이 될 수 있는 게 네 개지, 네 개. 네 개인데 하나의 밑변마다 네 개씩의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래서 곱하기 4로. 그래서 밑변, 한 변이 X축하고 평행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총 16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밑변이 2가 되는 건 요게 2잖아. 높이가 어디 있으면 돼? 하나, 둘, 세 개가 돼.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다. 요게 밑변일 때, 요게 밑변일 때 세 개 생겨. 그럼 요게 밑변일 때는 뭐야? 꼭지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가 생겨. 요게 밑변일 때도 꼭지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겨. 요게 밑변이 되면, 요게 꼭지점이 되면서 이런 식, 이런 형태들 또 세 개가 생겨. 밑변 되는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여기도 네 개가 있는데, 이때는 세 개씩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축이 X축과 평행한 상태의 삼각형. 이거는 축이 Y축과 평행한 상태의 삼각형. 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뒤를.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조건 방열을 했지, 조건 방열. 아까 전에 조건 방열을 했지. 어떻게 돼야 되나? 넓이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고, 한 변이, 적어도 한쪽 변이 X 또는 Y축과 평행한 삼각형일 때, 이 말이야. 뭘 찾는 건데? 직각 삼각형이 몇 개 있나를 찾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살짝 그려본 봐. 자, 이 16개는 무슨 삼각형을 그린 거고? X축과 평행한 변이 있는 삼각형을 그린 거고. 자, 그 그림이 하나. 요거를 밑변으로 볼 때, 꼭지점이 4개 중에. 자, 지금 요거 그렸다. 요거 기준으로 그렸다. 이거는 뭘 그렸는데, 이거는? 이거는 Y축에 평행한, 자, 이제는 Y축에 평행한, 요게 밑변입니다. 또 요 네 개의 점 중에 여기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두 번 섞는 거 이거 왜 두 번 섞는 생각해 볼까? F축에도 평행한 변이 있고 Y축에도 평행한 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할 때도 했고 요거 할 때도 했어요. 요만 이래지. 요거 할 때도 계산했고 요거 할 때도 했어요. 왜? F축과 평행한 변도 가지고 Y축과 평행한 변도 가지고 내가 찾는 게 뭔데, 근데? 내가 찾는 게 직각삼각형. 내가 찾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들은 다 두 번씩 계산. 아, 이제 직각삼각형의 개수만 찾아보는 거지. 직각삼각형 개수는. 자, 직각삼각형의 개수는 이렇게 돼. 4 곱하기 4, X축과 평행한 거. 변이. 4 곱하기 3, 변이 Y축과 평행한 거. 두 개 다 평행한 건 두 번째지. 요게 바로 직각삼각형.
그 분자는 뭔데? 여기 찾은 요 직각상 같은 게 분자예요. 아니고 정신 들거든. 이거 정리 안 하면 어려워 되게. 정리 안 하면 되게 어려워. 자, 이제 직각삼각형이 몇 개 있나 보면 찾는 거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는가 본다. 직각삼각형은 금방 했던 그런 직각삼각형. 먼저 요변을 기준으로 봐. 요변을. 지금 요런 것 중에 직각삼각형. 요거를 기준으로 해. 요렇게 하나 생기지. 그래서 x, y 둘 다 평행한 게 있어야 돼. 또 어디 생겨? 요렇게 또 생기다. 요거 하나당 이쪽에도 계산하고 이쪽이 둘 다 두 번 계산되는 게 두 개가 나와. 이 개수 벌써 두 개 차지고. 요게 변 밑변일 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그런 변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거기에 몇 개가 생겨? 이렇게 됐나? 지금 찾아봐. 빨간 거 한 개 찾았어. 초록색 하나 찾았다, 그지? 그런 식으로 찾으면 그게 몇 개가 됩니다? 여덟 개가 됩니다. 한 요 변에 대해서 두 개씩 만들어. 직각삼각형이랬다, 직각삼각형. 다른 꼭지점은 직각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게 지금 빨간 거, 초록색, 요, 한 개다, 요런 식, 두 개나. 요걸 빗대. 그럼 요 삼각형, 이런 식, 두 개. 각 한 변, 밑변 하나에 대해서 다 두 개씩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밑변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두 번씩 빗대. 그러면서 직각삼각형. 그럼 이거를 밑변으로 할 때, 이거를 밑변으로 할 때. 지금 찾는 거, 이거를 밑변할 때는, 이건 또 혼자 했던 거잖아. 이것도 다 했던 거지. 여기 또 할 필요 있었어. 해봤자 다 겹치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